최근에는 이제 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올 3월 패배, 그리고 6월 패배까지 내리 3연패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패인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동안의 정당의 역사에서 보면 패인 분석을 잘못하다 보니까 연패를 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이 4연패는 하지 않도록 패인 분석을 잘해야 되는데 그 패인 분석을 어디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오늘 제가 준비한 판도라입니다. 민주당의 진짜 패인은 땡땡. 냉땡이다, 냉땡. 뭐 자만 아니면은 제명? 아니, 성도 내버리시고 어떻게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냐? 좀 곤란하긴 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명을 넣으셨다는 이유는 강하게 지금 그쪽이라는 심증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 정답 뭔가요? 네, 민주당의 진짜 패인은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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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문이다. 내 탓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아. 엄중한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분께서 드신 회초리를 달게 받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성찰하고 쇄신하겠습니다. 아니 뭐 박성준 의원님 말씀 자만도 맞고 이재명 의원도 맞습니다. 패인은. 근데 패인은 이재명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비단 하루 이틀 만에 이게 원인이 이 패배를 낳은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만에 벌어진 일도 아니죠. 아니다. 예. 적어도 2, 3년 넓게는 문재인 정부 전부로부터 초기에서부터 그러니까 3, 4, 5년 계속해서 이렇게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쌓여가지고 전국 단위 선거에서 완패를 내버리는 것이거든요. 예. 더더구나 이것이 내리 3연패라고 한다면 이런 복잡다단한 패인을 분석을 해서 어떤 쇄신의 방향 또는 쇄신을 어디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이번에 쇄신과 변화는 나 철저하게 나로부터 내 탓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넘 탓하게 되는 겁니다.